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BTN 불교TV 지대방에 출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한번 모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 BTN 불교TV가 벌써 네. 유튜브 구독자가 80만 명이 됐다고 네,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TV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부처님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기를 네. 기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그러고 보니까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네. 네. 21대 국회 전반기 그 정각계 회장으로 지대방에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한불교 조계종의 전반 대표적인 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 영광의 불자 대상 수상자로 오늘 출연을 하셨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 불자 대상 수상하신 소감 한 말씀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네. 불자 대상을 받는 것은 네. 제 일생일 때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상이고 그리고 가장 네. 큰 영광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정각회 활동을 해주신 역대 의원님들 네. 그리고 네. 지금 함께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 네. 그리고 국회 여러 불자님들의 네. 성원이 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네. 하고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그분들을 대신해서 네. 제가 국회 정각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네. 저한테 그런 영광이 들어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유, 겸손의 말씀이신데요. 사실 우리가 봉축 법요식이 전 세계로 중계가 되고 있잖아요. 네. 생중계로 나가는데 종단에서 불자 대상을 아무나 드리겠습니까? 네, 아이고, 우리 의원님께서 정각회 회장하시면서 네.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불자 대상의 대표로 또 선정이 되셔서 불자 대상을 받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많이 부족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런 큰 대상은 또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세요 하는 또 격려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물론이요. 네,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국회 정각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1대 전반기 국회 정각회장을 지내셨잖아요. 현재 국회 정각회 그 명예회장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국회 정각회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나 회원 영입에 많은 그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처음에 21대 국회 들어와서 2020년도죠. 네. 그렇죠. 정각회장을 맡으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이 이제 고사하다가 어쩌다 네. 여야 여러 선배 의원님들께서 네. 전임 정갑윤 네. 의원님 네. 그리고 강창일 의원님 네, 등등께서 그렇죠, 이제 저한테 의원님들이. 하라고 막 이렇게 네. 걸어서 이제 맡게 됐는데요. 네. 근데 제가 맡으면서 정각회 회원이 그 전보다 적어서는 안 되겠다. 네. 일단 그거부터 마음을 정하고 네. 저희 이제 뭐 틈만 나면 네, 한 분 한 분 의원들하고 또. 얘기를 할 때 네. 혹시 종교 있냐? 네. 종교 없다. 그러면 네. 종교 없으면 다 불자지. 대한민국에 종교 없으면 다 불자다. 다 불자죠. 예. 네. 설령 종교 있는 사람도 불자가 많은데 네. 특히 정치하는 사람은 표 네.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종교 타종 이웃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불자가 네. 많은데 그렇죠. 그런 거 개의치 말고 네. 우리 정각회 좀 같이 하자. 네.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포기 활동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스님. 네. 네. 그러니까 불자 대상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의원님은 성실하고 또 신심 있는 불자로 정평 나고 있더라고요. 네. 네. 사실은 처음에 등떠 밀려셨죠. 그렇죠. 정각회 회장 맡으실 네. 때. 예,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다 예, 평가를 하고 계신데 지난 20대 국회 정각회에서 활동할 때는 사실 원래 법회에 한 번도 빠짐없이 또 법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때로는 바쁘고 이럴 텐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내셨는지 제가 네. 재선 때였는데요. 네. 이제 20대 국회라고 하는 게 2016년도부터 시작된 국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때, 그때도
갑자기 내정도 안 됐었는데 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네. 저를 정각회 그때 강창일 위원님이 네, 다섯 정각, 의원님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네, 정각회 회장님을 맡으실 텐데요. 갑자기 저한테 네. 오늘 밥 먹으러 와. 그래서 갔더니 네. 여기 부회장은 이원욱입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부회장을 합니까? 저 반야신경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부회장을 합니까? 막 고달했는데 그러셨어요. 이원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네. 그냥 해봐. 그러니까 네.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런 이제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회장이라고 하는 거를 맡아보니 그래 한번 그 자리가 어깨를 네. 무겁게 만든다고. 그렇죠. 네, 이제 정각회 네. 화폐를 한번 참가를 해봤는데 네. 의원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중에 특히 제가 이제 사무처 직원들이나 등등한테 네. 여쭤봤더니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여기 오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야, 그게 말이 돼? 네. 그러면 뭐 한 달에 한 번은 시간을 못 내? 그렇죠. 저는 하여튼 무조건 일단. 그 제가 네. 이제 구글 일정표를 쓰는데 네. 구글 일정표에다가 한 달에 한번 매주 첫째 수요일 네. 딱 박아놓고 법회 가는 거. 네. 네. 여기 이때는 저희 이제 보좌진들이라든가 다른 네. 사람들한테도 네. 아무런 약속을 절대 잡지 마라. 네. 내일가는 간다. 근데 물론 뭐 100% 못 간 나간 네.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또 지역구에 일이 있으면 지역구 일 같은 거는 안 했습니다. 네. 그런 거는 다 네. 다 포기하고 법회를 나갔는데. 네. 네, 외국에 출장을 나간다거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겹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몇 번은 빠졌습니다. 네. 네. 아,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죠. 또 그 또한 의원으로서 활동이기 네. 때문에 네, 어쩔 수 없고. 또 이제 제가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원님들 뿐만이 아니라 경찰에 계시든지 또 각 우리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불자들을 만나면 네, 스님. 호법신장이 따로 없다. 네. 바로 여러분이 호법신장이다. 불교를 외호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잘 드리는데 네. 이 불교를 외호하는 호법신장으로서 교계와 또 국회의 그 소통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단의 오랜 숙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화재 관람료 문제 예, 그 부분에서 해결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노력을 해주신 분이 네. 주호영 예, 주호영 의원님도 회장님이시고요. 예, 애를 쓰셨고 당시에 특히나 여당 네. 원내대표여서 네.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이럴 때 큰 역할을 할 수 네. 있으셨고 예. 야당은 이제 지금 의석수가 저희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야당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그래서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그 전통 예. 문화진흥특위라고 예. 하는 예.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부분 전통문화라고 하는 게 예. 대부분 불교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위원장이 예. 김영배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네. 김영배 의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네. 뭐 아울러 뭐 유정주 의원이 문체위에 네. 있었는데요. 예. 문체위에서 유정주 의원이 많은 역할을 해주고 네. 특히 한 번 더 그 고맙다라고 한다면 네. 홍익표 의원이 네. 문체위원장 아 그러셨군요 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게 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영향은 절대 아니고요. 진짜 네. 정각회 회원을 비롯한 정각회 네. 회원이 아닌 의원들마저도 네. 네. 아주 그냥 광범위하게 이번에는 이 문제를 좀 풀어보자. 네. 언제까지 이 그렇죠. 시민과 불교계가 네. 갈등을 계속 만드는 갈등이 조장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 부분이. 이게 정치 네. 영역이라고 하는 게 갈등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네. 그 갈등이 있는 거를 뻔히 수십 년 동안 쌓여 있는 걸 오고 있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네.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거는 네.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한 의기가 작년에 아주 이게 네. 잘 모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제 그 브릿지 역할, 가교 네.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특히 작년, 네. 재작년에는 지금 해인사 주지스님으로 네. 가신
그 해일 스님, 네. 그다음에 화엄사의 덕문 스님 네. 등등 몇 분 스님들하고 네. 당시에 금곡 스님도 계셨었는데 네. 하여튼 그 몇 분 스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조차 모임을 계속하면서 네. 중국의 현안 문제를 어떻게 네. 풀 것인가 꾸준히 예산 문제를 소통을 어떻게 하시고 풀 네.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네. 말씀을 나누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호법신장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 정각회가 올해로 출범 40주년을 벌써 맞이했어요. 네. 40주년. 40주년을 맞은 우리 국회 정각회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 정각회 명예회장님으로서 좀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네. 네. 무엇보다도 의원 정각회 회원 의원님들이 네. 이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게 법회에 참석하는 정도는 네. 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렇죠. 해가지고 네. 의원들을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네. 달에 한 번도 시간을 못 빼냐. 아. 그것도 한 시간을 못 빼냐.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네. 오전 11시 반 정도에 시작을 예. 하니까 예. 법회 끝만 끝나고 저녁 점심을 안 먹는다 하면은 네. 한 시간만 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점심 약속을 한 30분 미뤄서 12시 네. 반부터 한다면 맞습니까? 자기 일정을 또 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점심 식사까지 한다 하더라도 2시간을 네. 빼는 건데 그걸 못 빼냐.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빼가지고 네. 한 번씩은 우리가 얼굴을 보자. 네.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정각회 40주년을 맞는 네. 데 있어서 의원들의 참여를 어떻게 독려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뭐 이 과거에는 이제 정각회 뭐 창립 몇십 주년 이런 거를 봤을 때 네. 그 기념 행사는 크게 했지만 나머지 후속 조치들이 좀 없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 정각 그 불교계의 현황과 관련된 세미나도 좀 하고 네. 뭐 중국 불교계의 앞날과 관련된 그런 토론회도 좀 네. 하고 하면서 우리가 좀 국회가 네. 이렇게 의지화시키고 그걸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보자라고 네. 하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에너지 문제, 불교 사찰 에너지 문제와 관련된 네. 토론회도 했고요. 아우, 그리고 그러셨군요. 종부세, 네. 그 재산세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그런 네. 토론회도 하고,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호국 불교와 관련돼서 네. 그 금산에 있는 700의총 네. 의 문제를 어떻게 그 승려들의 네. 의승들의 문제를 어떻게 네. 좀 그 국민들한테 알릴 것인가라고 네. 해서 그런 문제 가지고도 토론회도 하고 아, 이렇게 그러셨군. 했습니다. 네. 아이고 정말 그 40주년 40세가 된 정각회 네.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바람직한 스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 5월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국회 기자불자회가 창립법회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종교를 매개체로 정식 모임을 꾸린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국회 기자불자회 창립 중추 역할을 좀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것도 이제 아주 젊은 기자들입니다. 네. 기자들이 대부분 젊습니다. 아주 네. 청년들인데. 그렇죠. 청년, 말하자면 기자들하고 밥도 먹고, 식사도 하고, 술도 네. 한 잔씩 네. 먹기도 하고, 뭐 그렇지. 이럴 때. 뭔가 이게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네. 마음 놓을 곳을 못 찾아 하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네. 보면서, 그냥 한 수개월 전부터 한번 툭툭 던져봤죠. 우리, 기자불자회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이렇게 이제 개별적으로 식사하고 네. 이러면서 만나면 던져보니까 뭐 때로 그 호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은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네. 그 국회에서 제일 젊은 기자 이제 출입 기자를 말진이라고 합니다. 말진 네. 네. 말진 기자들을 한 10여 명 정도를 제가 저녁 네. 식사를 사주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기자 불자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네,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있던 10명이 네.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마운 일이네요. 예, 예. 그 중에 타종교인도 있었습니다. 네. 이웃종교인도 있었는데도 예, 그거 예.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그러면 지금
당장 텔레그램 방을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SNS 소통방을 네, 먼저 소통방을 만드시고 소통방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날 네. 그날 밤에 그날 밤에 만들고 그게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추진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금요일이었는데 네. 토요일 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국회 출입 기자들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그건 너무 많고 엄청나네요. 이 워낙 요즘에 인터넷 뉴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데 말고 좀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로 기존 언론이라고 네, 기존, 네, 생각되는 정도의 들으면 알만한 언론가 네. 거기만 뽑아봤더니 한 천여 명 정도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그 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자를 보냈죠. 그러셨어요. 뭐 이 네. 중에는 그 종교적 신념이 다른 분들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보낼 수 뿐이 없었던 건 네. 그런 종교적 신념이 다른 분들은 좀 네. 용서해 달라. 네, 이해를 근데, 해주시고. 네, 그리고 나머지 네. 이번에 그 기자불자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저한테 문자 답변을 달라. 줘라. 네. 그랬더니. 와. 그날 당장 50명이 찼습니다. 일요일 날. 쉽지 않아요. 의원님 그거. 네. 왜냐면 이웃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청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네. 이웃 종교인들이 이미 만들어졌을 테고 이미 활동을 많이 할 겁니다. 국회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근데 우리 불자들은 사실은 그런 적극성이 없었거든요. 와, 우리 의원님 진짜 실천을 네. 너무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날 당장 50명이 만들어지고 와, 작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네. 그러면 몇 명씩 해가지고 더 데리고 오자. 네. 우리가 원래는 50명 정도로 이제 마감을 네. 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은 사람 가지고 시작을 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네.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소문이 나니까 너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막 이렇게 청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머머 세상에 이럴 정도로. 네, 그래가지고 어제도 네. 제가 점심 먹으면서 네. 모 언론사 기자들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네. 제가 이제 그런 점심이나 기자들하고 만나면 꼭 기자불자 얘기가 좀 나옵니다. 네. 그쪽에서 기자들이 먼저 꺼내요. 그렇죠. 제가 먼저 꺼내는 게 아니고. 네. 아,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뭐 아, 그래요? 어제도 두 명 가입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이게 가입의 이제 주체는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꾸려져 있거든요. 이제 꾸려, 예, 꾸리고 예, 이미 꾸려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장단에서 그 회장단도 다 돼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알아서 네. 스스로 더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라. 회원을 잘 이제 선별을 해야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거기다 네. 저는 이제 소개시켜주고 넘겼죠. 그렇죠. 네. 네. 의원님 큰 역할 하셨어요. 아, 정말. 부처님 덕분입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화쟁 정신을 통해서 화합 국회를 예, 구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화쟁의 정치,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불교의 이제 전통 사상이지 네. 않습니까? 원효 그렇죠. 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지금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이 너무 심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서 국회가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은 좋은 것을 향해서 경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싸움의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네. 있어서요.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 도저히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러면 뭐냐, 우리 정각회 회원이라도 네. 좀 화쟁의 정신으로 뭉쳐가지고 그렇죠. 해보자 해서 네. 제가 정각회장 취임법회를 할 때 네. 불황연구소의 원철 스님 네. 모셔가지고 그 화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네. 그 저희 법문도 듣고요. 네. 그래서 화쟁 정신으로 해가서 우리 국회가 아무리 싸워도 우리가 좀 우리라도 그렇죠. 정각회라도 네. 모여서 국회가 싸우지 않고 네. 경쟁할 수 있는 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보자라고 네.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한 2년간 어찌됐든 네. 제가 정각회장으로 있는 2년간 네. 노력을 했고요. 네. 지금도 이제 정각회장 끝나고 네. 명예회장이 됐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조영 우리 네. 회장님하고 네. 항상 화쟁 그리고 네. 어떻게 하면 분열과 갈등을 좀 치유하는 네. 국회의 모습을 갖출 것인가 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회가 건강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화쟁사상이 필요하고요. 그 화쟁사상을 가지고 국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정각회 의원님들이 많이 애를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제발 국민이 국회를 걱정 안 하게 좀 해달라 이 죄송합니다. 말씀을 네, 드리는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믿고 우리가 의원님들께 나라를 맡길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걱정하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래서 되겠는가. 네, 그 부분을 이제 우리 정각회에서 잘 풀어가 주시면 더 할 수 없이 애국을 하는 길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네.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국회의 그럼요. 권리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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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2023년 불자 대상 그 영광의 얼굴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이신 이원욱 의원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원님께서 참 하신 역할이 크시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ARS를 통해서나 또 붓다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시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BTN 불교 TV가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스님들이나 불자님들을 모셔서 여러분들께 잘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믿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앞서서도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불교계 관련 현안으로서 네. 전통 사찰 그 전기요금도 네.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네, 네. 예, 연료비 문제 정말 심각하거든요. 전통 사찰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지출이 바로 이 전기요금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문화재 보유 사찰 전기료 지원 편성을 통해서 일부 사찰이 지원을 받게 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에서 사찰이 가지는 기능을 네.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네. 뭐 종교로서 네. 그 수행을 하는 공간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될 테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문화재를 네. 갖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어서 네. 그 박물관적 성격이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술관적 성격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환경 뭐 네. 등등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네. 휴양지로서의 성격까지도 그렇죠. 갖고 있는 복합 공간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찰인데요. 그런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네. 예, 이제 교육용 전기요금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그 미술관 이런 것들은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네. 해가지고 많이 나눠주고 그렇죠. 그 싸게 해주는데 그런데 네. 지금은 사찰에서 쓰고 있는 전기요금은 그냥 무조건 그 일반 전기요금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비싸게 네.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예, 기존에도 사찰이 갖고 있는 성보 박물관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내왔지만 그렇죠. 사찰이 아주 사찰이 성보 박물관에만 문화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냥 탱화도 있고 네. 부처님도 있고 건물 자체도 문화재이고 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서 예, 네, 맞습니다. 이그 전기요금 체계를 아예 바꿔보자 네. 사실 이렇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전통 사찰은 전부 교육용 전기요금으로 바꾸자. 네. 뭐 이런 아까 사찰에 가진 그런 기능들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네. 이게 한전이 그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말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아.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갖고 있는 네. 국가지정 문화재를 갖고 있는 네. 281곳의 사찰입니다. 네. 그 사찰에 대해서는 네. 우선적으로 일반 전기요금과 교육용 네. 전기요금의 그 차액을 네.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자라고 네. 해서
꽤 많은 사찰들이 지금 아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통 사찰 같은 경우는 뭐 거의가 다 네. 국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네. 281곳입니다. 그렇죠. 네,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태양광 발전과 또 충전기 설치를 통해서 사찰의 에너지를 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서 또 불교와 친환경 에너지 포럼을 네. 공동 주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네, 우리 불자들 예벽 그 군인들의 네. 신행단체 있습니다. 네, 네. 그 국군 예비역 불자 네. 연합회라고 아. 있는데 그 단체하고 이제 공동으로 네. 국회에서 불교와 친환경 에너지 주를 주제로 해서 네. 이제 포럼을 개최하고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사찰이라고 하는 게 꽤 많은 그 영역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 빈 공간들이 많이 있는 네. 곳이어서 네.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자립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네. 하는 거를 좀 주제로 해서 네.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곳 또한 사찰이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좀 너무 이제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 돼 있고 네. 또 인식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급격히 전환을 못했는데 지금 기후 위기의 시대에 네. 결국 사찰에서 먼저 에너지 자립을 네. 실현해낸다라고 한다면 네. 아마도 그 국민들이 볼 때도 네. 야 우리 불교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네. 있구나 네. 기후 위기를 네. 이런 데서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뭐 사찰 개별 사찰 입장에서는 네. 에너지 비용 전기 요금이 네.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그렇죠.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도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이 친환경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남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그 수소 경제는 우리 미래 주역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정책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시면서 수소 경제에 대한 책도 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한 20년, 15년 전, 20년 네. 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제레미 리프킨 미래학자 네. 제레미 리프킨이 수소 경제라고 하는 책을 네. 냈는데 결국 미래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네. 유일한 에너지는 수소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아, 그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해결해 볼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국회의원을 하면서 쭉 해와서요. 네. 에너지 관련 서적들을 내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요. 네. 2호로 미래에너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낸 게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네. 냈습니다. 그러면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시기에 네. 수소경제법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전문가들하고 모여서 한 1년 정도 네. 토론회도 하고 네. 뭐 등등 하면서 워킹그룹도 구성하고 해서 수소경제법을 제가 이제 만들고 네. 최초로 발의했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수소경제법이 최초로 통과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일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원래 전공이 그쪽이었어요? 그쪽 아닙니다. 전 법학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여서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네. 해서 이제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그쵸. 수소경제에 대한 예. 책을 또 쓰시고 그리고 그러셨군요. 이제 그거를 이게 지금 어른들이 읽는 책 이런 거 전문가들이 읽는 책 이런 것들은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좀 비전문가나 네.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보통 일반인들이 좀, 예, 네. 책을 쓸 읽을 수 있는 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싶어가지고 네. 수소의 생산, 수소의 이동, 네. 수소의 활용, 네. 뭐 여기까지 이렇게 그 수소 밸류체인에 맞춰서 네. 각 그리고 외국에서는 수소를 어떻게 활용하고 네. 있나 기술적 발전은 어느 정도인가 뭐 네. 이런 책을 담아서 이제 책을 냈는데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가지고. 예,
보통 이제 정치인들이 출판 기념회 이렇게 하면 네. 이제 자선전적 성격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많이 내지 네. 않습니까? 근데 보통 그 조금씩 돈을 더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네. 예를 들어 10만 원 봉투를 내주고 네. 책을 한 권만 들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책은 한 권에 2만 원인데 네. 10만 원 내면 다섯 권을 꼬박꼬박 가져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책을 내셨으니까. 아니, 네. 거스도 아, 네, 그 에너지 백과사전만. 네. 네, 딱. 아, 이거 필요했군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고 네. 싶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환경운동 단체에서도 네. 뭐, 수십 건씩 주문해 가기도 하고, 네. 일부 대학에서도 부교재를 쓰겠다고 가져가기도 하고. 그래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출판 기념회 해갖고 마이너스 될 뻔 했네. 아니, 많이 벌었습니다. 아, 많이 그러셨군요. 팔렸으니까. 많이 팔렸으니까. 네, 아유, 네. 다행입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그 한, 3년 전에 만든 책인데요.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내용이 변했습니다. 요즘에도 이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관심이 쏠리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네. 자꾸 이제 그 책을 그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책도 이미 다 떨어졌고 그래서 좀 개정 증보판을 내려고 네, 증보판이 나와야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한 3분의 1 정도 원고 완성했습니다. 네. 또 증보판이 나오면 저도 이제 네, 네,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ESG는 이 경영, 사회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거스를 수 없는 핵심 아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ESG 기본법을 추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ESG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ESG 그러면은 환경, 네. 사회, 네. 소셜, 그리고 네. 지, 거버넌스, 네. 이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ESG라고 네. 하는 건데요. 이제 기업이라든가 국가, 사회, 단체, 네. 뭐가 이 환경과 사회의 문제,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위한 그 지배구조의 문제, 네.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 희망이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거를 이제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내 지금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부를 것인가 라고 네. 하는 고민을 해보니, 네. 아, 기후 자본주의 시대라고 부르는 게 맞겠다. 네. 왜냐하면 기업마저도 네. 이 기후 변화의 문제를 네. 기업은 원래 뭐 이익을 극대화하는 곳.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 기후 변화 뭔 상관이야. 네. 원래 이게 기업의 자본의 속성인데 네. 자본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그러면 인류의 미래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네.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자본 스스로가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부담금이 것인가. 부담금이 이제 포함돼야 그렇죠. 되겠군요. 환경 문제를 네. 어떻게 하고 사회에 그렇죠. 나타나고 있는 이 불평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시대가 됐죠. 네. 그러다 보니 뭐 친환경 에너지로 이제 100%를 쓰자는 네. 알리백 운동도 네.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네. 삼성 반도체 우리한테 네. 반도체 납품하려면 너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반도체를 에너지를 친환경으로만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를 네. 증명서를 갖고 와. 그게 알리백이거든요. 네. 네. 그럴 정도로 글로벌 기업들 네. 근데 그 알리백 선언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마저도 네. 우리도 알리백 기업으로 나겠다. 이제 선언을 했고, 그러면 네.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네. 모든 회사들도 친환경으로. 친환경으로. 이제 네. 생산에,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가지고 이 네. 제품을 생산했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필요로 하고요. 네.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기후 자본주의 시대가 또 네. 도래했다. 자본 자체가 ESG를 네. 기반으로 하는 기후변화를 고민하는 네. 그러한 시대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의원들 여야 의원들이 몇 분이 모여가지고 네. ESG 국회 ESG 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활동 중이고요. 네. 그 결과로서 이제 근데 하다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삼성 네. 전자라든가 이런 데는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
준비할 수 있는 네. 능력이 되는데 네.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이거 알리백, ESG 이러면 네. 완전히 머리 아파가지고 죽는 그렇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네, 전문가도 맞습니다. 없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그러면 어떻게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제도라도 것인가. 통해가지고 네. 그 ESG 기후변화에 네. 대응을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네. 하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이라든가 네. 국가가 어떻게 대응하게 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거를 좀 내용으로 법으로 좀 담아야 되겠다 네. 싶어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그것도 워킹그룹 만들어서. 정말 의원님들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네. 싸움만 하시는 고맙습니다. 게 아니네요. 네. 의원들 다 열심히 합니다. 네. 네. 이제는 싸움하시는 거 좀 줄이고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의원님처럼 바람직하게 ESG 문제 잘 해결해 가도록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의원님은 이제 제가 부처님 제자로서 우리는 이제 출가 부처님 제자고 네. 제가 부처님 제자로서 이제 불명이 중달로 네. 받으셨더라고요. 중달의 우리 이원욱 거사님의 내일의 서원이 궁금하고요. 또 더불어 국회의원 이원욱 의원님의 어떤 향후 의정 활동 또 계획 네 궁금합니다. 2년 전인가요? 2년 네. 전에 입장하신 고우스님께서 네. 중달이라고 하는 법령을 지어주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갖고 있게 됐고요.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11시 반에 국회 정각회 네. 법회가 있었는데 오늘은 도법스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도법스님 네. 어쩜 이제 저희가 고민할 정각회 회원들인 네. 저희들이 고민하던 얘기를 거의 똑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를 거의 똑같이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 정신이 무엇이냐, 네. 그 국민화학과 사회통합 아니냐, 네.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 정각회라도 화쟁 정신으로 뭉쳐서 네.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그 커다란 문제 하나가 네. 진영의 네. 분열과 갈등이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만 갈라져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나마 좀 덜할 텐데 국민 전체가 갈라져 네. 있어서. 이 상태로 가면은 국민통합은 유원하고 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너무나 맞습니다. 멀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인류사적으로 보면은 기후 변화의 문제, 네. 국내적으로 보면은 0.78, 네. 네, 작년도에 그 2022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아마도 숙제입니다. 출산율. 네. 네. 그 인구 소멸이 네.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 네. 그러면 뭐 100년 내에 네. 뭐 대한민국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네. 전문가들의 예측이도 네. 있을 정도. 그리고 네. 참으로 아픈 문제는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네. OECD 국가 1위 국가인데 1위 그게 참 가슴 아프죠. 예, 근데 네. 그게 전계층이라는 겁니다. 네. 뭐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그렇게 분류해도 그렇고 네. 청소년도. 청년, 노년, 네. 심지어 아이들까지. 그러니까요. 그 전계층 자살률 1인데 이런 문제를 정말 국회가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니냐. 그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아지는가라고 네. 하는 걸 봤을 때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네. 그리고 불평등은 네. 점점 심해지고 그렇죠. 뭐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뭐 지방 소멸 네. 엄청나게 뭐 진행되고 네. 있는 인간 국가적으로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렇지. 이런 과제를 조금 더 국회의원으로서 네. 천착하고 풀어가야 된다라고 네. 하는 생각인데요. 네.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도 있고 네. 개별적으로 자기 관심 사항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기후변화 문제 네. 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기 위해서 분과가 다 있으니까 네. 네, 분과별로 또 열심히 토론하고 고민해 주시고 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건강 잘 지키시고요. 예, 자 끝으로 우리 지대방 시청자 여러분들께 뭐 덕담도 좋으시고요. 당부의 말씀 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아까 인터뷰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처님이십니다. 네. 진각사의 개호스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족전 하나 네, 만들어 주시면서 거기에 그 당신이 부처님이다라고 네. 하는 이런 그 족자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우리 부처님
하나님의 그 심성을 어떻게 우리가 빨리 깨닫고 그리고 그 부처님을 더 커지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되면은 한 명 한 명 우리 불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깨달음이 커진다면 한국 사회가 정말 아주 화합하는 나라, 그리고 국민통합의 나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국회가 조금 더 그렇게 싸움 안 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국회로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꼭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불자 의원으로서 또 모범이 되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믿고 의원님을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 지대방에서는 2023년 불자대상에 빛나는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이원욱 의원님과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행을 통해 쌓아온 공덕으로 좋은 정치를 하겠다는 이원욱 의원님의 발언처럼 상생하고 화합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이원욱 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BTN 불교TV의 모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 만들 수 있도록 동참하고 후원해 주신 우리 후원 가족 여러분을 축원하는 마음으로 몇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김용기 불자님, 노명란 이명순 불자님, 이진욱 임영주 불자님, 한혜숙 불자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지대방에서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귀한 분 모실 테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 법 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